네, 부정선거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앞장서서 밝히고 있는 박주현 변호사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예, 아이고, 이번에 그4.10 총선에 대해서 부정선거의 의혹 증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사실, 부정선거가 예견이 됐었죠. 그렇죠, 예. 박근혜가 인생의 날인을 끝까지 고수를 하고, 네. 김민석이 31.3%라고 얘기했는데, 최종 득표율이 31.28%로 바로 예견이 됐고, 그리고 당일 투표에서도 투표율이 올라가지 않고 정지되거나 줄어드는 모습들이 보이는 등 각종 그 심각한 부정선거의 그 증후가 예견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결과값인데 역시나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현격한 괴리, 각종 개표장이나 뭐 참관 절차에서 보이는 각종 증거들이 뭐 이거는 명백히 부정선거다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네. 아니, 그, 참, 이게, 지난 4.15 총선 끝나고도, 우리가 그, 참, 그, 몇년 동안에 그렇게 우리가 지적을 하고, 또 법정 다툼도 하고, 이렇게 국민적인, 뭐, 말하자면, 이제 뭐 운동 집회도 하고 이랬는데도, 하나도 안 바뀌고, 이렇게 또 일어나는 거, 이번에는 어떻게 뭐 밝힐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은 참, 어떤 분들은 지쳤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치면 안 되는 일인데. 저는 뭐 이번에 밝히지 못하면 대한민국이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네, 이제 더 이상 자유라는 거를 이제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게 될 것이고, 이제 개헌이나 뭐 대통령 탄핵이나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과거에서는 그냥 거의 생각지도 못했던 뭐 100년에 한 번밖에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아닐까 했던 일들이 아마 앞으로는 계속 일어날 것이고, 결국 뭐 중국이나 이런 뭐그 부정선거의 배후로 주목되는 그런 나라의 거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이거 큰일 났네. 그러면 이번에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이걸 밝혀야 되는데, 이 밝히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 그뭐 선거 민원들에 대해서 그 선거 인수를 조사하자 뭐 이런 얘기를 선관위에 얘기를 했는데 선관위가 또 거부를 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송관이야 거부하겠죠, 그 예, 사람들. 뭐 항상 뭐 있는 일이니까요. 항상 그래왔어요. 선관위는 뭐 채용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채용 조사를 했더니 뭐 7년간 64%가 그 채용 비리였고, 그러니까. 보안점검도 자기들은 괜찮다고 그랬지, 또. 예, 100점 줬습니다, 자기들한테. 근데 그래서 31점 예, 나왔잖아요. 31.5. 그 전까지 국가기관 최고 꼴등 점수는 44.6.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을 했는데 아마 이번에 부정선거의 보안점검이나 부정선거 수사가 진행이 되면 아마 전 국민들이 대노할 일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왜 조사할 움직임이 없을까요? 저도 솔직히 이해하기 힘듭니다. 지금 뭐전 국정, 김기현 국정원장 때는 상당히 뭐 문제가 있었거든요. 네,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거 부정선거 방지해야 된다, 막 이런 의지가 있었는데, 지금 현 조태용 국정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준비를 했는지, 그리고 조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솔직히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제가 유튜브나 뭐 페이스북으로 알리는 증거들만 해도 이거 뭐 명백히 부정선거의 증거들이거든요.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선거 인수 자체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게. 예, 용인 기흥의 구성동 구성동 1투표소에 비례 선거 인수가 3,569명이에요. 근데 지역 선거 인수는 3,564명이에요. 5명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청담동도 비례 선거 인수는 2,723명인데 지역 선거 인수는 2,719명이에요. 하, 이게 그게 4명이 차이 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전국적으로 여러 군데서 나왔잖아요.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나왔고. 밝혀진 것만 밝혀지지 않은 건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 아니, 그좀 차이가 큰걸좀 말씀드리면, 관외 사전투표, 관외 사전투표. 예, 그, 김포 관외 사전투표인데요. 비례투표소가 27,354개예요.
근데 지역 투표소는 27,393개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39표, 39표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 이게 참 이렇게 차이 나면 한 장이라도 차이 나면 그게 이게 부정선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요거는 비례투표수가 39표 많은 건데요. 네. 우천 원미 중사동, 중동의 사동 그 투표소는 관내 사전 투표가 비례투표소는 5,294개인데요. 네. 지역투표소는 5,237개. 57표가 차이 납니다. 아. 오히려 이거는 지역투표소가 또 많아요. 하하. 김해에도 관내 사전 투표가 비례투표소는 26,120개인데 지역투표소는 26,057개로 또 63표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 관외 사전투표에서 지역투표수와 비례투표수가 차이 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차이가 날 수가 없죠. 투표하는 사람이 비례도 찍고 지역도 찍어서 같은 봉투에 넣는 거 아니에요? 당연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게 다르냐고요? 나 이게 좀 이상하네. 이건 조작이 아니면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그리고 나중에 쑤셔넣었다 이런 얘기죠. 예, 예. 예. 그리고 지금 무효표가 131만 표 가량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 충격적인 것은 그 무효표가 어떤 거냐면 네. 하나도 안 찍은 백지표란 거예요. 아하, 이건 나중에 쑤셔넣은 거구나. 예, 네, 그러니까 뭐 여러 개를 찍었다고 해도 그것도 의심스러운 건데 네. 제가 이번에 그 대구 남구에 창간을 갔거든요. 네. 예표 창간을 가면서 제가 촬영도 하고 그랬는데 네. 이 보니까 비례대표 투표지들이 하나도 안 찍은 투표지들이 대다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이 생으로 그냥 투표지를 집어넣었다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네요. 예, 이게 지금 2020년에 비례대표 투표지 그 무효표가 급증을 했고 이번에 더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네. 네. 예, 결국에는 그 이유는 그 숫자 맞추기용 비례대표 투표지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전국의 무효표를 보다 보면 지역구 무효표도 상당히 문제가 많지 1,000표가 넘는 것도 있고 뭐 그 네. 김준혁이 있는 곳은 4,600표인가 이렇게 있지만 네. 비례대표 투표지 무효표를 보면요 네. 그냥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그 이유는 결국 숫자 맞추기용 그 무효 투표용지 빈 투표용지 투입이다 네. 이렇게밖에 상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야, 숫자 맞추기용으로 그렇게 우리가 의심하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증거들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상한 것들이 예, 그러면 예. 이거 뭐 어떻게 수사를 해야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만 가지면 됩니까? 아니면 이현석 총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국민들은 할 수가 없잖아요. 데모하는 것밖에 데모 그렇게 몇 년간 해도 뭐 고쳐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법원으로 가도 안 되잖아요. 법원하고 저기 선관위하고 한 통속이니까. 그래서 지금 일단은 형식적으로라도 네. 일단 선거 무효 소송은 뭐 저번처럼 다 낼 수는 없고 네. 뭐 미래 대표 투표하고 전국 전부 다 전체 무효 소송을 내는 그런 방안을 지금 고민 중에 있고요. 네. 이 소송을 뭐 하나나 두 개 정도 내 가지고 네. 전체 무효 소송을 하는 방안 그리고 네. 저희가 이제 고발 고소를 네. 계속 하는 방안을 이제 저희들은 이제 할 수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실제로 뭐 그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네. 뭐 대법원이 썩었지 않습니까? 원순일 뭐 50억 클럽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이재명도 과거에 무죄 받은 전력이 있고 네. 지금 그 선거 무효 소송 역시도 126건이 엄청난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기각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사법 만행, 사법 농단이 있었는데요. 아니, 이거 사법부하고 선관위하고 같은 조직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못 믿는 거 아니에요? 선관위원장이 대법관이고 다 같은 조직이잖아요. 지방선관위원장도 법원장이나 부장판사하고 다 그렇게.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사법부하고 선관위가 엄청난 유착관계가 형성되면서 예. 지금 엉터리 재판이 많이 된다고 네. 그러거든요. 실제로 그 선관위원장들이 판사다 보니까 판사끼리 네. 로비도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네. 내가 이제 선관위원장이었는데 뭐 이 재판에서 그런 결과 나오면 내 체면이 좀 안 되니 좀 봐달라 뭐 이런 얘기도 그 과거에 이제 선관위원장을 역임했던 이제 변호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예, 예. 뭐 상상하지 않아도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만 봐도 아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참 걱정인데 일단 건순이 수사도 빨리 해야 되고요. 네. 지금 뭐 압수수색만 뭐 겨우 이제 선거 전에 직전에 이루어졌는데 네. 이제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되고 판사들이 정말 진실과 정의가 무서운 줄 알게끔 네. 그 윤석열 대통령 사실 뭐 그 양승태 대법원장이나 뭐 이런 대법관들 또 구속시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뭐 양승태 대법원장님은 사실 뭐 무죄 받으셨고 아무런 그런 혐의도 없지만 그때 엄청난 정치적 물결 속에 그렇게 됐는데 이 엄청난 그 범죄, 자유민주주의 최악의 범죄라고 할 수 있는 이 부정선거를 저지른 자들, 네. 이런 자들은 선관이나 뭐 판사나 대법관이나 막론하고 전부 다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선거 대선 때도 각종 뭐 소꾸리 투표 이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럴 때 고발도 하고 이랬는데 그때도 그 수사가 제대로 안 됐어요. 네. 심지어 뭐 피고발인 조사도 제대로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철저히 수사를 하지 않으면 전 대한민국이 끝장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게요. 네. 사실 뭐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이 부정선거를 막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 부정선거를 일으키는 자가 그냥 어떤 특정 진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중국이나 북한과 같은 거대 세력과 손을 잡고 하면 나라 팔아먹는 거거든요. 네.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나라를 수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인데 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가지고 이걸 바로잡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진짜 끝입니다. 아, 참. 네. 대통령한테도 왜 지난번에 우리 박주현 변호사가 뭐 이렇게 이 부정선거 정리한 거 USB로 대통령실 관계자한테 남겨줬다고 그러고 브리핑 했다고 그랬는데 그 네. 대통령한테 보고가 안 됐을까요? 부정선거에 대해서? 보고가 당연히 됐죠. 예, 근데 왜 미온적일까요? 예.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뭐 사실 뭐 박사님도 마찬가지지만 뭐 윤 대통령도 그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친구들 중에 우리처럼 부정선거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잖아요. 아, 그렇겠죠. 예. 예. 야, 좀 살펴봐라 뭐 이러면서 전화 예.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고. 예. 이 왜 안 하냐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식으로라도 전달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 그 실질적으로 뭐 부정선거의 자료나 이런 것들이 그 뭐 핵심들한테도 전달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민생, 민심을 존중한다 뭐 이런 얘기가 공식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진정한 민심은 달랐죠. 부정선거로 그러니까. 왜곡된 민심을 따를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 왜곡된 거를 철저한 수사로 잡아야 됩니다. 네. 빨리 그 특별수사본부를 구성, 결성을 해서 이 부정선거 때려 안 잡으면 대한민국 끝입니다. 그냥 이런 나라에서 우리가 살 수 있나? 살아가야 한다는 심각한 회의가 드는데. 네. 그 대통령이 국민들이 이런 마음을 품지 않도록 정말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밝힐 수 있게 나 진짜 이거 어이가 없어서 이게 어떻게 희망이 있나요? 희망 밝힐 수 있습니다. 아니 이거는요. 희망 박사님도 알겠지만 네. 이거는 간단하잖아. 포렌식 하면 그냥 나오잖아요. 너무 수사하기가 편합니다. 사실 수사를 안 해서 그럴 뿐이지 네. 간단하잖아요. 예 지금 예를 들면 그 전 그 선관위 보안점검 해가지고 31.5점 받은 네. 그 보안점검도 그 최대한 선관위가 안 주고 해서 수사, 아니, 그 보안점검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 제가 보안점검과 관련된 사람 얘기를 한번 들었는데, 예. 국가기관이라서 예. 기부는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정말 형편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만큼 조금만 수사를 하면 이건 안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선관위는 항상 보면 이 부정선거 관련된 자료를 철저히 안 줬거든요. 예. 무조건 안 좋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2020년 4일로 부정선거가 일어나고 나서 4월 29일 날 증거 보존하러 갔더니만 그 보존 결정문에 비례대표 투표지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사무국장이 못 준다 해가지고 안 줬어요. 왜냐하면 비례대표 투표지는 안 맞춰놨었거든요. 근데 이번 총선은 좀 제가 보기에는 숫자는 좀 맞춰놓은 것 같아요. 어허. 조금 진화를 이전보다 진화를 했죠. 예.
그렇지만은 지금 각종 그 참관 단계에서 사람들이 이제 숫자를 세보기도 하고, 심지어 이제 다른 데서 CCTV 같은 환경, 그 카메라를 설치해서 그 사람 수를 세봤는데 역시나 안 맞았거든요. 예, 그런 증거들이 명백히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중복 투표다, 혹은 유령 투표다라는 그런 증거들은 바로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선관위의 개표 결과 자체가 범죄의 증거거든요. 지금 제가 어저께 이 관련된 방송이나 이 페이스북을 했더니 얘들이 지금 선관위가 그걸 지우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공전자 기록을 변장을 하고 있습니다. 증거인멸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네들도 아는 거죠. 숫자가 바로 범죄의 증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비례대표 투표지나 지역 투표지가 숫자가 안 맞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범죄의 증거거든요. 이게 알겠습니다. 왜 틀렸는지를 살펴보다 보면 바로 이 범죄자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윤 대통령은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마지막 결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워낙 좌파 친구들도 많고 그래서 뭐 주저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친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 그럼요. 내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존재의 문제이기 아, 때문에 그럼요. 예, 여기에 대해서 과감하게 수사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박지원 변호사가 끝까지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는데 더 우리가 부정선거 막는 날까지 선생님 하나 더 말씀드려야 되나요? 말씀하세요.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제가 지금 검토 중인데 이 CCTV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이제 서울시 선관위에서 CCTV를 촬영했을 때그 CCTV 상에는 시간대가 적혀져 있었어요. 근데 그 시간대가 없어졌다면서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실제로 그게 시군구에 있는 그 선관위의 그 모니터를 옮긴 거거든요. 근데 제가 대구 남구도 그랬고 시흥시도 그랬고 통영도 그렇고 보니까 아 사람들한테 찍음을 받아 보니까 기초 선관위에는 CCTV에 전화 아니 그 시간대 표시가 없는 거예요. 그 CCTV에 시간 표시 안 되면 그게 스틸 영상, 다시 말해서 정지 화면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구분이 안 그렇지. 되지. 그러니까 정지 화면에 그냥 그 시간만 누군가가 중앙에서 컨트롤을 해서 입력을 시키고 있었다라는 의미인데 제가 그때 촬영한 그 영상 있지 않습니까? 그 영상이 실시간이 아니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3분 21초 정도 시간 차이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우편투표는 사각지대가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CCTV를 활용을 해도 그 옮기는 과정에서도 부정투표지 개입 여지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우편투표는. 근데 관내 사전투표는 도대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하면서 도대체 이 선거 마술의 비밀은 뭘까 그 생각을 계속하고 있는데 일단 하나의 포인트가 우리가 봤던 그 CCTV가 실시간 CCTV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이야, 이거 네. 만약에 큰일이구나. 그렇다면 그게 녹화 방송이고 그리고 그 CCTV의 그 시간대 표시가 시군구 선관위에는 없었다가 서울시나 이런 시도 선관위에서 그걸 입히는 그런 과정에 이걸 녹화 방송을 했다고 하면 이 CCTV에 충분한 조작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은 4박 5일 동안에 그냥 정지화면에 시간대만 계속하게 만들고 안에서 바꿔버려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관내 사전투표함이나 관외 사전투표함 뭐 이번에는 지문 인증을 통해서 이 들어왔다 갔다 한것 같은데 뭐 이거는 지문 인증이나 이런 전자장비는 언제든지 해킹이 가능하잖아요. 예, 그런 위험성이 항상 있고 그래서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부정선거, 이 조작선거를 일으킨 이 선거 마술을 어떻게 밝힐까, 뭐 이걸 좀이 트릭이 뭘까 이런 걸좀 고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열심히 고민해서 꼭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박주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야, CCTV가 실시간이 아니었다? 이게 무슨 CCTV야? 조작 TV지. 이런 거를 조사해줘야 돼요. 진짜 이거 왜 실시간이 아니었는지, 아니면 실시간이었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이걸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의혹들을 밝혀달라는 거예요. 왜 밝히질 않냐, 이거죠. 네, 마치겠습니다.